네, 다음은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보겠습니다. 두 팀도 올 시즌 첫 맞대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을 오늘 가져가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롯데가 8승 6패로 상대 전적에서 앞섰습니다. 네. 네, 현재 롯데는 기아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며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NC는 LG전을 수입하며 창단 2년 만에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상승세인 두 팀의 대결입니다. 오늘은 각각 선발 투수가 어떻게 되나요? 롯데에는 옥스프링 선수가 선발로 네. 예정되어 있고 NC는 웨버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네. 그럼 정등용 기자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롯데 선발 투수인 옥스프링 선수는 초반 기세가 괜찮습니다. 네. 비록 승수는 1승밖에 챙기지 못했지만은 방어율이 2.93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그 LG전에서 4실점하면서 좀 네.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닝 수를 그 당시에도 7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네. 여전한 그런 그 이닝 소화력을 보여주면서 롯데 불펜진의 힘이 돼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역대 NC 정적을 살펴보면은 1패에다가 방어율이 6.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지 NC를 상대로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옥스프링 선수인데 이 옥스프링 선수가 직구가 150km에 이르고 그리고 체인지업이나 커브 등 다양한 그런 변화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NC 타자들이 어떤 이런 공들을 그 공략할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일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에 맞서는 NC의 웨버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롯데와의 첫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뛰었던 경기에서는 2승을 기록했고 방어율도 2.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 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지난 그두 경기였던 하나와 기아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다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팀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NC가 팀 타율이 9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3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팽팽한 투수전이 예상될 것 같은데, 다만 타선의 힘에서 NC가 이제 3할을 기록할 정도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승리는 아무래도 NC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